안녕하세요. 의사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시기죠.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에서 잠시 귀국한 암백신 분야 최고 전문가 이호준 스탠퍼드 의대 연구교수님을 모시고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르는 게 바로 우선접종 누가 할지, 또 코로나19 돌변이가 생기면 이 돌연변이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현재 스탠퍼드 의대 종양학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선 접종에 대한 접종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자, 우선 미국에서 일단 결정된 1순위 뭐 있습니까? 1순위. 미국에서 네. 이제 3순위까지 발표했거든요. 1순위 안에서 제일 첫 번째는 네네. 이제 병원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 의료진. 의사.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네. 의료진은 아닌데 이제 네. 코비드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의사랑 네네. 이제 간호사 분들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원에 계신 기저 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항상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제 최우선 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CDC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네네. 미국 같은 경우 각 주 정부에서 결국 정하는데 CDC 기준에서는 네네. 이센셜 워커라 그래서 네네. 뭡니까? 이제 이센셜 워크. 대면으로 직접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경찰 분들 아니면 네네. 이제 선생님들. 선생님들. 예, 아니면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택배 네. 문화 엄청 많이 발전돼 있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런 분들. 그런 네. 분들을 이제 먼저 맞춰야 되지 않냐. 일단 확산을 이제 네네.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네네. 분들이 계속 만나서 이제 접촉을 하니까 이런 분들 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순위에 대해서 또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3순위가 누굽니까? 3순위가 이제 네네. 65세 이상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현재 네네. CDC 기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네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이미 장기 요양원에 가셨으니까 네네네. 그 나머지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어차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뭐 자기 격리 잘하면 네네네. 일단 버티지 않으니까 조금 늦게 맞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처럼 경로 사상이 아주 높은 데에서는 야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신이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일정량만 처음부터 풀리니까 이제 어떻게 누가 먼저 맞출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과학적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부작용 없냐. 네네. 두 번째는 어떻게 누가 가장 딜리버리 그러니까 운반했을 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백신을. 아 빨리 맞을 수 있는. 그렇죠. 빨리 맞을 수 있는 것부터 받는 게 낫죠. 어차피 아시다시피 -70도 -20도에 보관을 하면 그렇죠. 운송되면 5일 안에 다 백신 맞는 게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부터 맞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네. 괜히 그 기다리다가 뭐 못 맞을 수도 있고. 네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또 인종 간의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현재 미국 이제 나이 많이 주는데 이제 백인들이 많죠. 네네. 근데 이센셜 워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마이너리티가 많죠. 이제 다른 유색 인종들이 많으니까 네네. 올해 특히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고려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CDC에서 진짜 골치 아프게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뭐 각자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이 문제 말고도 우리가 좀 백신이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백신이 또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감기 백신, 네네. 플루 인플루엔자 백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네네. 돌연변이가 많더라고요. 매해 새로운 돌연변이 나오니까 작년에 맞던 백신 오래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돌연변이 어떻게 나올 수 모르니까 한 4개 정도의 다른 돌연변이 예측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보통 40에서 60% 정도 나오는 거죠. 예측률이. 네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작거든요. 돌연변이.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도 돌연변이가 아예 안 생기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가 백신의 타겟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기냐 안 생기냐 관건인 건데 표면에 그 여기 돌기처럼 생긴 예. 그게 돌연변이가 그래서 구조를 바꾸면 이제 백신의 효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쵸. 구조가 안 바뀌면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네네. 모니터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만 잘하면 실제 백신을 바꿔서 만드는 건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돌연변이 계속 유전자
분석 계속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해보니까 결과가 좀 뭐 이렇게 아주 큰 변형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돌연변이 하나가 한 5월달부터 나왔던 돌연변이 하나가 지금 네. 전체 파편 80%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다행히 그 돌연변이는 이제 구조에 영향 안 끼치는지 네네. 백신은 크게 효과 없, 그러니까 크게 영향 안 끼칠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한 두 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아직은 1% 네네. 뭐 0.5% 정도로 아. 미미한데 네네. 이게 뭐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네. 불안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도움되는 말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 하도 잘하고 있으니까 돌연변이만 잘 찾으면 금방 백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백신이 도입했을 때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